안녕하세요. 피겨쌤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면 빙상에서도 피겨 스케이트를 잘탈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게시판에서 보거나 직접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하기 전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먼저 배웠었고요. 인라인 스케이트 강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인라인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로 피겨 스케이팅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빙상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배웠어요. 자, 질문으로 돌아가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면 피겨 스케이팅을 잘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인라인 스케이트의 종류부터 말씀드려야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라인 스케이트는 흔히 인라인이라고 하는 피트니스 스케이트, 빙상과 마찬가지로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그리고 인라인 하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슬라롬이라든지 어그레시브 스케이팅도 있죠. 제가 강사로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가르치는 자격증이 스피드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스피드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끔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사가 되기 전에 배웠던 내용이 스피드 스케이팅에 좀더 가깝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들이 그에 가깝게 가르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또는 본인이 인라인 스케이팅을 스피드 스타일로 배웠는데 피겨 스케이팅을 빙상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롤러 스케이트로 피겨를 배웠는데 빙상에서 피겨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에 대해서는 약간의 적응을 거치면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스피드 스케이팅을 배우다가 피겨 스케이팅으로 전향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인라인으로 스피드를 하다가 인라인 피겨로 바꿀 때 정말 애를 먹었거든요. 자세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피겨 스케이팅에서 하는 동작은 겁이 많이 나고요. 사람이 겁이 나면 몸을 움츠러들게 되는데 또 배운 동작도 몸을 약간 숙이는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라인으로 스피드 스케이팅을 배웠는데 빙상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 있겠죠. 인라인에서 아이스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피겨 스케이팅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또 적응해야 됩니다. 그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물론 운동신경이 좋거나 적응력이 빠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처음에 굉장히 빠른 습득력을 보이는데 그게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던 베이직 기준으로 봤을 때 베이직 2나 3 정도 레벨까지는 빠르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수준이 올라가는 데는 크게 메리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